안녕하세요. 안양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명주아씨입니다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 네. 꿈에 나타나는 데는 네네.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?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, 그냥 반드시 미소만 짓느냐, 허허허 웃느냐, 우느냐, 아니면 무엇을 가리키느냐, 어떠한 자초지종을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뉘앙스만 풍기느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요.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. 꿈의 조상님이 웃는 얼굴로 나온다면 망신당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. 그냥 미소 띄우는 것과 웃는 것과 달라요. 방긋 웃는 것과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망신살이 생길 우려. 그런 꿈이다. 그리고 조상님이 나와서 슬프게 울어대는 꿈이 있어요. 그 꿈은 반드시 집안에 초상이 날 꿈입니다. 상복을 입을 꿈.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맑은 공기, 맑은 주변 환경에서 방긋 웃고 계시는 분은 편안하다는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꿈에 인상을 쓰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조상님이 계세요. 이거는요, 분명히 산소탈이 있습니다. 산소탈이라는 거는 내가 꼭 산소를 건들지 않아도 산사태라든가, 뭐 물이 찼다든가 자동으로, 자연재해로 주변에 있는 어떤 거목, 나무, 뿌리가 파고 감겼다든가, 그 이제 죽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꿈의 선몽을 그렇게 받았을 때 인상을 버럭 쓰고 무서운 얼굴을 했을 때는 반드시 산소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조상님들은 항상 죽어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는군요,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이제 지켜주시는 분 조상님들을 이제 수호령 수호신이라고 하는데요. 수호신이 오래 머무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잠시 잠깐은 괜찮아요. 우리가 진수성찬 한끼 먹듯이 좋은데 여러 날, 여러 해를 걸려서 머무르신다면 조상 대우를 한 번씩 상을 차려서 잘 받고 가셔서 또 도와주시라 해야지. 그렇지 않으면 조상님도 화가 나서 신의 기운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. 꿈에 조상님들이 나타나는 거는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정말 선명하다 했을 때는 그걸 잘 저기 선몽, 해몽을 좀 받으셔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, 주변을 둘러보는 내 조상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깝게 좀 이렇게 둘러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조상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, 모션을 취했을 때 알지 못하고 아리송해 할 때는요, 물어보는 거는 무료로 그것도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